땅으로 가면 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뒤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광진 중앙과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오른쪽 상태 중앙으로 원터치 패스. 패스! 골! 하람의 득점. 스코이트 형 리드에 성공하는 경남 FC입니다. 아, 후반과 동시에 하남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남이 결국에는 골을 터뜨려줬습니다. 설기현 감독의 용병술 적중. 네, 후반전에 선택된 하남이 결국에는 후반전 58분 선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일단 압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압박과 함께 쭉 이광진이 끌고 왔고 오른쪽 티아구 선택. 여기서도 원터치 패스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티아구가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박스 안쪽에서 당황할 수 있었는데 하남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스코어 시간을 끌어주면 정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경남FC 엄청난 무게감을 보여주던 경남FC의 센터백들, 이번에는 공격진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컵백! 골! 티아고의 추가 득점! 스코어 1-0! 리드에 무게를 더하는 경남FC입니다. 대단합니다. 설현진 교체 투입 되자마자 오른쪽 종횡무진 어시스트까지. 티아고도 감각적인 패스 오늘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원터치로 깔끔하게 집어넣네요. 오늘 설기현 감독 두 명의 용병술이 모두 다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네, 교체 투입된 설현진 선수, 자, 아직 유니폼에 땀이 묻지 않은 상황 같은데 여기에서의 컵백, 그리고 티아고의 오른발 마무리 깔끔했습니다. 네. 리어포스트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네, 자, 설기현 감독 그간의 마음고생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감독의 지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용병술 성공하고 있고요.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오늘 경기 찾아와준 홈팬분들에게 하트를 날리고 있는 모습이